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에서 벌어진 극적 상복입니다. 세상 참 좁다고들 하죠.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짤이 하나 있는데 예전 문자. 저기요, 여기에 차대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얼른 빼드릴게요. 현재 문자. 땡땡아 안녕, 본사 뭐뭐 대리인데 메일 주소 좀. 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 옆에 누워있네요도 아니고,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 상사네요. 이건 좀 잘못된 세계설 아니야? 아무튼 세상 참 좁은데 넷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 피자 먹는 중. 잠시 후. 새끼네 조카네. 설마 했는데 TV 보니까 알겠다. JY야, 왜 동생 팔아먹고 그러냐. 오, 씨발, 너 누구세요? 네 옆에 그놈은 당신의 가족, 형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카라 부른 거 보면 삼촌이나 이모일 텐데 어씨발 너 누구부터 냅다 박는 건 좀. 자, 이런 극적 상봉의 순간들 하나씩 볼까요? 보통 택배원과의 재미있는 대화는 유머글이 되곤 하죠. 고객님의 상품 배달 예정입니다. 집으로 배달하지 말고 꼭 다른 데 맡겨주세요. 집으로 배달하지 말고 꼭 다른 데 맡겨주세요. 꼭 다른 데 맡겨주셔야 돼. 진정하세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올 때 메루나 또한 택배 문자에서 비롯된 밈이기도 하고요. 이런 류의 대화 중 에어컨 실외기란 대화도 있는데, 택배물 옥상 실외기 에어컨 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배 옥상 실외기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택배 옥상 실외기. 네, 감사. 옥상 실외기. 감사. 실외기. 네. 실외기. 네. 이거 본사에 신고 가능? 누가 질세라 서로 점점 말이 짧아지는 게 골 때렸던 대화죠. 근데 다음날 의외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택배원 띠컵 다른 친구야, 택배원이다. 라며 문자 내역을 인증. 저기 님 혹시 야게라셈? 아니 너네 왜 여기서 만나냐? 손시려워서 그랬다니까 신고는 안 때렸길 바랍니다. 요거 비슷한 사례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탔는데 뭔가 이상한 노래가 들리는 거야. 해서 귀를 기울이니 앞만 들어도 노래에서 진한 씹덕 냄새가 나길래 이걸 녹음해서 커뮤니티에 무슨 노래냐며 질문을 합니다. 근데 97번 버스임? 워큐어라며 ᄉ년아? 워큐어긴 내가 식동 노래 틀고 다니니까 그렇지. 아니 버스기사가 내 글을 단 거야. 믿기지가 않았던 글쓴이는 앞문 열어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달리는 다급한 댓글들을 보면 진짜였던 모양이죠. 근데 이게 사진 없이 댓글로만 주고받은 대화라 서로 짜고 친 주작인가 싶기도 했는데 몇 달 뒤 이런 글이 올라왔죠. 버스 카드 리더기에 왜 이게 붙어있냐? 이게 한 PC몰에서 나눠주는 스티커라 신기해서 올렸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잠시 후 버스기사 본인이다. 뒤에서 카메라 소리 들리던데 너였냐? 버스기사가 다시 한번 능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달 전 씹덕 노래 버스 글에서 기사라고 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죠. 아니 아저씨, 커뮤질하지 말고 운전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현실과 인터넷에서 동시에 조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명이 뒤바뀐 상대와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거 해외 직구가 한참 성행할 때 여기저기서 배송 대행 사이트가 출범했는데요. 이때 가끔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물건 뒤바뀜이었습니다. A가 구매한 물품이 B의 박스에 담기고 B가 구매한 물품이 A의 박스에 담겨 A, B 둘 다 엉뚱한 물건을 받게 되는 일이 간혹 있었죠. 오배송은 당연히 빡치는 일이지만 해외 직구는 배송기간이 몇 달 단위로 찍히기도 하니 박스를 깠는데 엉뚱한 게 튀어나오면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한 커뮤니티의 유저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작년 12월에 신청한 물건이 내 꼬이고 꼬여서 45일 만에 받았습니다. 택배 받아보니 엉뚱한 게 와있네요. 뜯는 순간 입에서 얼마나 쌍욕이 나던지. 난 책을 주문했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아, 화날만하죠. 근데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님 이분이랑 물건 바뀌신 듯. 해서 들어가 보니, 저도 어처구니 없는 일 당했네요. 제가 구매한 건 얘를 비롯한 피규어 4개였는데 책이 가득 왔네요. 야, 여기서 극적 상봉을 하네. 원래 책 시켰던 사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책이 가득 왔네요. 일본 야한 만화책이 가득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책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내가 굳이 뭔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만화책 중에서도 좀 더 심연의 것을 샀더라고. 어? 아니 내 책이 왜 저기에?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여 물건을 맞교환했다는데, 그래도 훈훈하네요. 훈훈은 개뿔. 피규어 쪽은 여자였는데 물건은 교환해야겠고, 이따 만화책 사는 놈이랑 혼자 만나기 무서워서 친구랑 같이 나옴. 나 같으면 경찰 부름. 엥? 그럼 왜 굳이 직거래함? 차라리 택배를 붙이지. 너 같으면 이런 책 사는 애한테 주소 알려주고 싶겠냐? 아 진짜 이건 좀 너무 불쌍하네. 약간 이 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이죠, 이건 진짜 훈훈한 일화가 맞습니다. 왜냐면 택배 뒤바뀜 절망편도 있거든요. 자,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전구를 샀는데 이상한 그래픽 카드가 왔다. 사진 속 제품은 GTX 1060. 당시 가격은 약 270달러였습니다 글쓴이는 아마존에서 5만원짜리 전구를 샀는데 말이죠. 글쓴이 가 워낙 커말못이라 이게 뭔지 물어라도 보려고 이런 글을 적은 건데, 그래도 이 글쓴이가 보기엔 앞만 봐도 이게 전구
중고보단 비싸 보이길래 일단 손도 안 대고 아마존에 문의를 때린 뒤 답변에 따라 판매를 하려고 했죠. 근데 며칠 뒤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아니, 그래픽카드를 구매했는데 웬 스마트 전구가 배송되었네요? 알고 보니 배송 대행 업체에서 서로 바꿔버려버린 거야. 헷갈리지 않게 호칭 정리합시다. 전구를 샀는데 글카를 바른 사람은 전구맨, 글카를 샀는데 전구를 바른 사람은 글카맨. 아무튼 글카맨은 진짜 천만다행이죠. 전구맨이 혹시 몰라 글카는 물론 박스도 안 뜯고 냅뒀거든. 때문에 글카맨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전구맨을 찾아 컴퓨터 커뮤니티에 글을 적습니다. 앞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만나 맞교환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말이죠, 글카맨의 말투가 좀... 예, 한번 보시죠. 전구맨님 안녕하세요. 님과 물건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죠. 다행히 맞바뀐 거라 찾을 수 있었네요. 라벨지 사진 보고 님 성함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주소도 당근 알고 있고요. 좀 협박투로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서로 본인인 걸 인정하려면 이름 대야 하는 거잖아. 일단 오케이. 문제가 법적으로 커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에? 문제가 왜 법적으로 커져요? 혹시나 해서 올리신 글은 모두 캡처해뒀으니 원만하게 문제 해결했으면 합니다. 야, 말하는 거 봐라. 심지어 전구맨이 연락을 위해 오픈 카톡에 들어가자마자 글카맨이 한다는 말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시죠? 이랬답니다. 아니, 지금 엄연히 전구맨도 피해자 아니에요? 나중에 밝힌 글카맨의 말로는 전구맨이 상황을 잘못 알고 판매글을 적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한 것 뿐이라고 했지만, 아니 그렇다 치고 넘어가기엔 이건 너무 대놓고 협박투잖아요. 원래 인터넷에서 극적 상봉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말만 이쁘게, 아니 최소한 멀쩡하게라도 했으면 앞선 사례처럼 시간 끌 거 없이 맞교환하고 끝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전구맨도 단단히 흑화하여 이를 크게 벌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며 전구와 물건의 반값을 보상받으며 글카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쿠키 영상이 남아있었죠. 에휴, 그래도 잘 받았으니 전구 설치해야지. 어? 황색 등? 난 분명 백색 등을 시켰는데. 전구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택배가 뒤바뀐 이들의 극적 상봉을 봤는데,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말이죠, 우연히 만난 이가 한 사람의 몇천만 원을 아껴준 사례입니다. 덕질할 거리는 수백, 수천 가지가 넘지만 그중 끝판왕이라 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향기기죠. 저야 막귀라 이런 걸로도 잘 사는데 이쪽에다가 몇천씩 갖다 박는 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2023년 4월 음향기기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무려 제네렉 8361 스피커를 구매했단 글을 적습니다. 저도 알못이라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제네렉은 이쪽 업 에선 알아주는 상위권 브랜드이며 8361은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로 분류되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가격이 와... 뭐야 이게? 아니 뭔 스피커가 자동차 가격이랑 다이를 깨냐? 근데 스피커는 보통 두 짝을 쓰죠. 그러니까 한 쌍에 2천만 원돈 하는 겁니다. 왜 끝판왕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크크 님은 메이플에 얼마 쓰셨... 아무튼 글쓴이는 A업체를 통해 미개봉 신품으로 분류된 중고품을 구매했는데, 중고? 그럼 뭐 벽돌 날라오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A업체는 제네렉과 공식 협력 관계였기에 걱정할 것 하나 없었다는 거. 당시 글을 보면 귀한 분 맞이하기 전 목욕제계라도 하듯 새로운 장비도 사고 뭐 아주 설레 보였는데, 근데 이게 뭐야? 뚜껑을 따보니 스피커 외관에 긁힌 듯한 자국이 있는 겁니다. 미개봉 신품인데 외관 불량이 있다? 야, 제네렉 일 개판으로 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천만원짜리 플래그십 모델인데 외관 불량? 선 넘었잖아. 때문에 글쓴이는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한 댓글이 달리며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내가 반품했던 거네. 에? 뭐라고요? 이거 반품한 거 새 거로 팔아먹은 거임? 시리얼 넘버 불러보셈. 땡땡땡땡 1514인데 끝자리 1514면 내가 반품한 거 맞음.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미개봉 신품이 아니라 이미 누가 개봉해 본 뒤 외관 불량의 이유로 반품했던 개봉된 불량품이었던 거죠. 아니 미개봉 신품이라며. 미개봉도 아니고 신품도 아니잖아. 이게 뭐 신성 로마 제국이냐? 헷갈리니 호칭 한번 정리할게요. 자기가 반품했다는 이 사람은 첫 구매자, 불량 스피커를 받은 이 사람은 피해자라고 합시다. 첫 구매자가 설명하기로 말이죠, 22년 12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업체를 통해 같은 모델의 스피커를 한 쌍 구매했는데 제품 확인해보니 이런 외관 불량이 있길래 교환을 받았답니다. 근데 교환품도 유닛 불량이 의심되어 또다시 교환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잘 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약 4개월 뒤 이번엔 피해자가 A업체를 통해 미개봉 신품 스피커 한 쌍을 구매했습니다만 미개봉 신품이 아니라 첫 구매자가 반품했던 그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첫 구매자가 외관 불량으로 한 번, 유닛 불량으로 또 한 번 교환했다 했죠. 한 짝이 외관 불량이라는 건 설마 나머지 한 짝도? 님 반대쪽 스피커 시리얼 넘버도 불러보셈. 오케이 확인해봄. 설마 1827은 아니겠지?
18271. 그렇습니다. 첫 구매자가 유닛 불량으로 반품한 스피커까지도 그대로 세트로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유닛은 갈고 팔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측정값까지 서로 비교해 봤는데, 저야 이거 볼 줄 모르지만 서로 허탈하게 웃는 거 보면 유닛도 안 갈고 판 것 같죠? 이게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실 분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무튼 정리하자면 불량품인 거 뻔히 알면서 입 싹 닦고 미개봉 신품이라고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야. 걸리면 몰랐어요. 안 걸리면 눈탱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를 어째? 하필이면 이 둘이 딱 만나버렸네. 당연히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힙니다. 지금 뭐 도떼기 시장에서 떠리 상품 사온 게 아니라 엄연히 제네렉이랑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눈탱이를 친다고?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빠따 좀 맞자. 언론사의 제보 러시가 이어지며 그대로 공중파까지 타게 되었고요. 제네렉 본사의 문의 결과 본사 측에서도 이거 불량 맞다, 당사에 조사 요청 넣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죠. 문제의 A업체 측에서는 전사 오류다, 아니다 전사 오류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실수다, 유닛 불량은 불량으로 안 친다, 제네렉도 그렇다 등등 뇌 빠진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과문을 올리며 자기들 나름의 이유를 설명했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느리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근데 사람들은 사과문이 마음에 들진 않았는지 바로 숨은 뜻 찾기 들어가더라고요. 구매하신 당사자의 문제다. 거지 일반 소비자 병실이다. 환불 교환 보상 없다. 나가 씨. 감사합니다. 그래도 A업체가 사건의 스케일은 인지했는지 보상만큼은 화끈했습니다. 전액 환불은 물론 진짜 S급 신품을 한 쌍 무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 음향 쪽 취미를 관두게 되었고,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선물 그리고 추첨으로 치킨과 피자를 뿌리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아,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댓글이 하나 있는데 첫 구매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거든요. A업체 반품 시원시원하게 받아주길래 이미지 괜찮았는데 실망이 크네. 네가 첫 번째 주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소름인데? 또 보죠.